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 자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과 어떤 이슈를 이야기 나눠볼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FC몰의 인수전에 뛰어든 신세계, 과연 어떤 변화를 꾀할까요? 여의도의 IFC몰이 4조 원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신세계 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의도의 바로 길 건너에 더현대 서울과 신세계가 맞붙은 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격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세계의 IFC몰, IFC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작년에 이제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이 생기면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명소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IFC몰이 약간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좀 났습니다. 저도 여의도를 가보면 이쪽 더현대 쪽엔 사람이 많은데 IFC몰 쪽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신세계가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A급 오피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한 15,000제곱미터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빌딩들을 보통은 A급 오피스라 그러는데 작년에 2021년도에 이게 역대급의 그 거래를 보였습니다. 17조 4천억 원 이상의 그 거래가 성사가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1월이 들어 1월 지나고 이제 2월 들어오면서 이번에 진짜 IFC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세계가 1차 본입찰에 지금 참여를 했다고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지금 IFC 1, 2, 3가 있는데 이 세 동 전체 그러니까 콜라드 호텔까지 다 포함한 이 전체적인 그 전체를 인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전체를 완전히 다 이거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액이 지금 매주 매물이 지금 대충 4조 원대 이상으로 지금 보고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세계 프로퍼티라고 해서 그룹에 있는 그 일단은 전체적인 그 부동산 정확히 해서 그 매장을 관리하는 그 회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FC의 뭐 이 IFC 몰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세 개를 전체 호텔까지 껴 있으니까요. 이걸 전체 다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살짝 그 나왔지만 브룩필드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현대 서울과 현대백화점 그룹과 또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좋죠. 그 좋은 백화점들이 두 개나 있으면은요 거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권이 네. 이제 발달한다는 얘기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더현대 서울 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의 그 소비 욕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만약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나면 오히려 이거야말로 이 지역에 여의도 상권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의도가 격전지가 될 것인지, 뭐, 저희도 아까 전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신세계에는 이제 이 자금을 또 어디서 끌어올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보세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2차 본입찰에는 네. 어떻게 갈지 모른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을 흐리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 한가운데에 호텔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쇼핑몰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컴플렉스 시설이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신세계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다른 그 롯데도 사실은 여기 끼어들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사실 이 자리야말로 이 알짜배기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인수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보금은 사실 신세계 자체도 굉장히 많은 유보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신세계가 사실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오늘 가격 현재 가격이 25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뭐 신세계나 이마트나 엮어서 어떻게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세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바닥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오히려 그동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진했던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자금을 모아놓은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또다시 이런 그 조합 복합형, 복합 레저 타운과 동시에 이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콜라드 호텔인데 이걸 만약에 이제 여의도 조선 호텔로 만약에 바꾼다라든가 이런 경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의 주가 그리고 이마트의 주가도 역시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